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6평이 한주 남았고 마지막 주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게스트에 나타났습니다. 5주 전략, 4주 전략, 3주 전략, 2주 셀프 컨트롤까지 매주 나타나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잡아줬지만 이 마지막 한 주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특별히 할 말은 없어요. 이미 다 했고, 그리고 잡아준 계획대로 끝까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대부분이 안 하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돼.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말이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 말이나. 첫 번째. 어쨌든 선생님이 등장을 해서 끝까지 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이번 주 목표이기 때문에 영화에서 나온 명대사들을 한번 쭉 모아봤어요. 이 대사들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 해석을 하면 될것 같고, 선생님도 선생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던지는 말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동일한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설명이 필요 없죠. 네. 5주 전략, 4주 전략, 3주, 2주 열심히 달려왔다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기로 했던 것들을 그냥 하세요. 계속 쭉 해. 그리고 6평이 끝나도 우리는 계속 할 거야. 그러면 돼. 계속 하시고. 두 번째는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너무 정답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져, 불안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돼.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셀프 컨트롤을 선생님이 2주 전, 지난주 퀘스트로 업로드 해놨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돼.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오케이. 마지막, 실력을 다 만들어서 실전에서 진짜 실력을 발휘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 같아. 할수 있다. 셀프 컨트롤 꼭 하시고, 치열하게 살거나 좋기만을. 너무 심한 거 아닐까? 조교한테 물어봤어요. 치열하게 살거나 죽기만을 기다리거나. 한번 살아보지 뭐 치열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치열하게. 치열하게 살아보거나 죽기만을 기다리거나. 어느 쪽을 선택할지 너무 정답은 뻔하게. 그죠? 네, 한번 치열하게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행복한지 따져보는 건 우울해지는 지름길이야. 이건 너무 지금의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든 아니든, 딱 와닿는 대사였어요. 행복한지 따져봐? 그 순간부터 우울해지지 않을까? 비교를 하게 될 거고, 분석하게 될 거고, 행복은 분석하면 안 돼. 그냥 행복해! 라고 느끼거나, 행복해! 라고 자신에게 최면을 걸거나, 둘중 하나야. 행복한가? 아닌가? 나는 행복한 수험생인가? 따지지 마. 알겠죠? 지난주 셀프 컨트롤의 주제 중 하나가 행복한 수험생이 되고 입시에 성공했던 수강생 이야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행복을 따진다는 거. 네, 맞아요. 그냥 행복하자고요. 네. 그리고 쓴맛을 못 느껴봤다면 달콤한 것도 달콤한 게 아니야. 이 말을 진짜 와닿지 않아요? 쓴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달콤함을 알아? 그 일주일 전에 가장 중요한 시합을 앞둔 여러분들도 플레이어죠. 시합을 앞두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한다면 일주일 전에는 대부분 컨디션 관리라는 것을 하는데 선수들이 그 컨디션 관리라는 것이 이제 하던 걸 그만두고 좀 쉬고 이게 아니라 정신적인, 육체적인 관리이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식단 관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일주일 동안 식단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건 3시간을 공부하는 것에 비해 1시간을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3시간, 무슨 얘기를? 3시간, 아무 말이니까. 3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런데 어떤 날은 1시간 집중한 그 학습량이 3시간을 넘어설 때가 있어. 근데 그런 날은 분명히 내가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좋은 무언가를 했던 날일 거야, 분명. 인간은 사람이잖아.
기계도 기름칠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빠르게 잘 돌아가듯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했던 날일 거야. 잠을 푹 잤든 뭘 했든. 근데 그 선수들의 마지막 포인트에 가장 중요한 게 식단 관리거든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좋은 걸 찾아다니면서 먹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집에서 먹을 수 있는 한식, 밥, 그리고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 그런 기본적인 식사들 외에 패스트푸드라거나 또는 뭐 라면,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먹었을 때 전혀 두뇌 회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들을 좀 끊어보는 것. 그런 음식이 어떤 것들이다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잖아. 근데 이 말을 이 왜 식단 관리 쪽으로 연결을 하냐면 선생님도 식단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말 집에서 싼 도시락만 먹고 다녀요. 그러다가 일주일 중 하루 공강인 그런 날이 오면 그 가장 많이 강의를 끝낸 마지막 날 밤에 조교랑 라면을 먹어요. 그럼 그 라면이 정말 꿀맛이야. 너무 맛있어.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라면을 먹는데 선생님이 조금 더 세게 관리할 때에는 그 너무 사람이 너무 불행해서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꿨지만 더 세게 관리할 때는 휴강 기간에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라면을 16주, 뭐 시즌3에 16주 마무리 파이널 시즌 들어간다 그러면 16주간 아무리 먹고 싶어도 라면 등등 어떤 음식도 먹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는 강의의 발음, 집중력, 기타 등등과 그냥 라면을 먹었을 때 그 다음날 갑자기 촬영이 생겨서 할 때 그 느낌은 너무 달라. 집중력과 이 몸 상태, 강의의 컨디션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볼 때마다 선생님은 라면이 진짜 맛있는지 알려면 참았다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말은 아니었겠지만 예, 여러분들도 식단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 정말 큰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는 이 페이지에선 해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잊히지 않을 것 같은 무더운 여름 뒤엔 가을도 온다. 분명히. 세상에. 여름에는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어요? 너무 더울 때는 겨울이라는 게 과연 올까? 선생님이 가을까지 이렇게 선선한 가을은 생각을 못 해봤고 한여름에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더운데 겨울이 과연 있어 우리에게?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가끔. 근데 또 겨울이 오잖아? 그럼 너무 추운 겨울에는 더운 여름이라는 게 과연 올 수가 있을까? 정말 상상도 안 돼. 이렇게 추운데? 라는 생각을 정말 했었어 어릴 때. 근데 어김없이 오잖아, 그죠? 네, 무더운 여름보다는 뭐 추운 겨울 또는 이 힘든 여러분들의 삶의 뒤에는 반드시 아주 행복한 가을이 옵니다, 분명히. 네, 그래서 무더운 여름을 잘 버텨야죠. 네, 그다음 뭐 이렇게 많지? 너무 아무 말인데 꿈은 도망가지 않아. 도망가는 건 언제나 나 자신이야. 그러네요. 꿈을 못 이뤘다. 누가 도망간 거야? 내가 아무리 꿈에 가까이 가도 꿈이 멀어져서 나한테서 도망간 게 아니겠지. 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도망간 거겠죠. 그래서 꿈이 멀어진 거겠지. 꿈이 도망간 게 아닐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가 다가 아닐까? 네. 자, 끝. 오늘은 이렇게 6평 1주 전에 선생님은 이 명대사들을 쭉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선생님의 이 한 개인이 떠드는 말보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힐링이 되지 않을까. 이 영화를 다 볼 순 없지만 영화 속 명대사를 모아서 전달하는 아무 말 대잔치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평 끝까지 힘을 모으시고 6평 보러 들어가는 그 순간이 우리가 수능 보러 들어가는 순간과 별로 다르지 않을 거야. 그래서 6평인데 어차피 이렇게 유난스럽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가? 선생님은 6평을 아주 유난스럽게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유난스럽게 준비를 함께 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 5주 연습이 9평으로 이어지고 수능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수능장에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한 포인트를 만들 거거든.
그래서 6평을 준비하는 5주 동안의 여러분들의 노력, 그게 바로 사실은 수능 성적이 될 거야. 분명히.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하신 4주간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들 너무 대단하고 너무 잘했고, 선생님이 캐스트를 뒤로 이제 6평 해설과 총평에서 보겠지만, 지금부터 6평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잡은 것 놓지 말고, 6평 시험장까지 딱 이어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